저는 일상에서 겪는 감흥 또는 충돌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조금 건조하거나 지루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진을 찍고 어떤 감각들을 기록해서 작업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소재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실 영감을 많이 얻을 때는 길을 걷다가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어떤 풍경을 보았을 때, 그랬을 때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감흥이라고 할수 있고요. 충돌은 아무래도 관계 어떤 상황에서 좀 압박을 느껴질 때,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작업 소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보통 저희가 어떤 장면을 봤을 때 건물에 뭐 나무가 있고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가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집을 갈때좀 위로를 받고 싶은 순간, 좀 힘들었던 순간에 건물을 봤을 때 건물에서 풀이 돋아나는 그런 생각,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현실적인 어떤 장면에 좀제 상상들을 덧그리거나 변주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가장 이제 영감을 받을 때 아침에 나가면은 그날의 공기나 바람을 쐴때 이런 냄새 이런 것에서 어떠한 힘을 얻는데요. 그럴 때 자연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곡선의 형태가 많이 있고 순환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겪는 경험들, 그래서 자연물과 여성의 그런 형상들이 많이 나와요. 또 건물이라 하면은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는 없지만 건물의 직선과 그 직선 틀에서도 벗어나서 뻗어나가는 자연물, 그래서 어떠한 압박이나 어떠한 상황에도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여 나가는 자연,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저의 자유 의지가 발현되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보면은 이제 자연이 주로 등장하는 것, 자연과 건물들, 이제 여성의 변주된 형상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나 다양한 상황 설정을 해서 시리즈를 계속 볼륨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황지연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예전부터 작업이 이렇게 변화돼 왔어. 굉장히 흥미롭네. 그리고 작업을 보면 누구인지 또 조금 더 인식시킬 수 있는,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평생 해나가고 싶습니다.